근데 솔직히 진짜 오랜만에 봤잖아. 오랜만에 보니까 또 어떠냐? 내가 좀 살도 빼고 했거든. 아니 진지하게 오랜만에 봤는데. 아 잠깐 맞출 것 같아. 일단 말해, 일단 말해. 아 옛날보다 기운이 낫고 이제 또 소개팅 안 가고 싶다. 진지하게 오랜만에 봤는데 키가 너무 조그매요. 너무 조그매. 다른 여자 있으면 저한테 설렜다고요. 고생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지금 집으로 도착을 했는데 또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다가라 착한다. 그럼 일단 표정 이런 변화는 비밀이어야 되니까 비밀 있을래? 저기 앉아주세요. 네. 아 본인의 성격 어때요? 저 그냥 뭐 착골 힘들어하고 살아요. 오늘 이세 소개팅 착하고 자상한 남자가 이상형이라는 여자 앞에 스타일리시하지만 싸가지 없는 남자와 한없이 착하고 바보 같은 남자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착하고 자상한 남자를 선택할지 지켜봅시다. 윤씨는 언제 했어? 자기 방어 목적으로 그냥 유선 성격 아니고? 아 네 당연하죠. 아, 일단 두 사람 어떤지. 아니 이게 뭐 이게 뭐라고? 처음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웃어요? 네, 너무 호텔하지. 첫인상 말해보세요. 첫인상이요? 되게 포근해 보이시고 인상 괜찮은지. 아, 너는 첫인상 어때? 이건 큐야. 깊은 인상 하나. 괜찮아요, 말해. 그래? 아, 혹시 내가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필수 코스인가요? 네. 지는 사람이 부러운 걸로 하죠. 전 자신 있어서. 네. 빨리 하세요. 하나, 둘, 셋. 자꾸 뭘 봐요? 부러운 걸 한다. 아 근데 방금 말 순화시켜서 한 것 같은데 뭘 돌아봐라고 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좀 더 가까이 와주세요. 이게 부끄러우면 맞나요? 여자 못 만나봤죠? 예. 예? 미안해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죄송합니다. 아 어떻게 생각해 너는? 형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눈만 많이 준 건데. 아 제가 빼빼로 게임을 준비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호감도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노땅이세요? 왜? 이거랑 이거 뭔 상관이에요? 어 너무 옛날 음식 아니에요? 너무 옛날인데? 야, 해보셨어요? 어 많이 해봤죠. 일산? 잘해주시면 안 돼요? 네 알겠고요. 어? 저기요. 어? 뭐야? 누가 끊었어요? 지금 그렇게 저한테 가까이 오고 싶었어요? 아니! 아! 아니 아니! 지금 누가 끊은 거예요? 아니 오는데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 오고 싶어 하시는 느껴지더라고요. 난리 났어! 아 이번에는 남자가 매너 있게 다가오죠. 아 예. 여자가 가니까 너무 일하는 새끼가 있어가지고. 이거 성공이 있는지. 죄송합니다. 왜요?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왜 못해요? 이런 얘기 처음이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왜 뭐가 불편한데요? 저는 여자가 불편할까봐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근데 누가 잘못 남긴지 어떻게 알아? 다 먹어버려. 아 네가 그만큼 마음에 든다는 거야? 제가요?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아니 왜 너무 정색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싸가지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해? 그럼 이런 자신감을 잘 가질 수 있나? 이번엔 OX인데요. 두 분은 뒤로 돌아주시고 사람들이랑 저희만 보는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실제로 정말 마음만 먹으면은 둘 다 꼬실 수 있다. 아니 이거 여러 개 없어요 혹시? 아 오케이 알겠어요. 아, 이제 돌아주세요. 아 첫 번째 주면 100%네요. 아 뭡니다. 이 여자가 뒤지도록 마음에 든다. 하나 둘 셋. 오늘부터 난 유부남이다. 사귀었던 애 중에 얘보다 이쁜 애는 없다.
하나, 둘, 셋. 이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힘 세요? 뭐? 아. 이거 알아요? 아. 10장 합시다. 10장 하러 10장이요? 할 수 있어요? 아, 뭐 이 정도 껌 아닙니까? 약간 시범 삼아서? 아,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단단하네. 뭐 하는 거야? 웃으면 안 돼요. 왜? 이거 웃으면 이거 저한테 반해요. 와! 아, 10장 반응해요? 운동인으로서. 아, 운동했어요? 축구도 해봤고 학교도 다녀봤고. 진짜 축구. 예, 진짜 보세요. 상관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 그렇게 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아, 해보세요. 어, 안 되네. 멋있었습니다. 이 새끼 다섯 장 묶겠는데 이렇게까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깨면은 저한테 반. 그 반하면 뭐가 오면 되는데? 제가 귀찮아지죠. 에, 하세요. 어, 왜 팔 후들후들? 팔 후들후들 뭐예요? 왜 안 하세요? 아, 아, 준비됐어요? 아, 위험하다. 준비됐어요? 예. 준비됐어요? 예. 하세요. 하나. 아. 이거 진짜예요? 일단 의자 자체가 너무 커졌어. 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여기 속이 속이. 준비됐습니까? 어? 이거 잠깐만 이상한데? 어? 뭐예요? 잠시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이거 저랑 키 차이 보세요. 나 소대장. 아, 저 한 번만 해볼게요. 아, 저는 뭐 구애 표현 이런 건 아니고 진짜 해보고 싶어요. 구애 연습 중. 앉았어요? 네. 꽉 잡아요. 네. 내가 너 이겼어. 봤어? 봤잖아. 인정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 재수가 끝까지 없냐? 남자친구가 생기면 불러주고 싶은 애칭이 있어? 자기? 얘의 단점을 지금 당장 하나만 말해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이게 질문이니까 무조건 말해야지. 머리색이 그냥 아름다우시긴 한데 걔한테 사랑해라고 하네. 얼굴 눈 뚝뚝 쳐다보고.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씩 하고 싶은 말 하면 돼. 조용해지만 사랑이 빠진 것 같습니다. 말 안 해도 알 거라 믿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은 뒤에서 한번 안아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나가주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나? 지금 하면 되나요? 네네네네 누르세요. 아, 진짜. 어? 뭐예요? 근데 너무 좋은 분이시긴 한데, 네. 한 명은 따라지가 너무 없었고, 네. 한 분은 이제 너무 친절하신데, 너무 많이 오글거리는 멘트를 쳐서, 저는 좀 대단했습니다. 아니, 착한 사람 원한다며. 네, 알아줄게.